넌 짐승 알긴 알겠어? 뭘 모른 척해. 너는 고릴라가 하나 있는데. 너 걸어봐요. 고릴라 아닌 줄 알아. 너 걸어봐. 걸어봐. 어떻게 나왔어 아까. 봤잖아. 오랑우탄. 얘는 몰라 지금. 인간 대답 알았어. 아 정말. 맨날 그랬을게. 네 조상들이 여자 보고 넌 인간이 아니야. 넌 짐승이야 이러면서. 너한테 어떻게 학대? 가질 자격 없다고. 그리고 못한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바보 같다고. 떨어지니까 오랑우탄으로 보고 있어 너를. 자 짐승 마음. 네가 살면서 어떨 때 아우 나 짐승 같다 이렇게 생각한 적 있어? 있었는데 기억 안 나.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 사람들 보는 전철역에서. 그랬더니 엄마가 홀딱 벗고 도망갔어. 그때 엄마 보고 어떤 생각했어? 그놈도 짐승 같다. 사람들 다 보는데 상관 안 해. 인간이란 물은 옷을 입어야 되거든. 근데 남편 못 쫓아오게 하려고 그러고. 옷을 입고 가면 남편이 쫓아오니까 수치 주려고 빨가벗고 싹 벗고 갔어. 아빠가 얼마나 엄마한테 짐승같이 대했으면 엄마가 차라리 그 짐승을 하는 게 낫지. 내가 저놈한테 안 살겠다 했을 때는 짐승 취급한 거 아니야. 그치? 아빠가 엄마 막 때리고 그랬지. 언제 때렸어? 술 먹으면 때렸어. 그게 술 먹고 때린 게 제일 나빠. 왜냐하면 정상적인 이성이 있을 때 뭘 잘못했을 때 때리면 한 번 때리고 멈춰. 짐승 같은 자기 수치 보게 되거든. 이게 때리고 그러면 내가 이거 동물도 아니고 이러는데 이게 술을 먹으면 이게 마취되면서 짐승이 돼버려. 그래갖고 없어 이성이. 그리고 막 때려. 그래서 짐승같이 그렇게 수치당한 여자 속에는 남자한테 맞은 여자는 다 짐승이 생겨. 고집부린 짐승이 됐단 말이야. 내 인생에 온 소연이를. 내 인생에 온 소연이를. 여자 소연이를. 여자 소연이를. 여자 취급하지 않았어. 여자 취급하지 않았어. 짐승이라고. 짐승이라고.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바보라고. 바보. 짐승 수준이라고. 짐승 같은 엄마 아빠를 만나서. 짐승 같은 엄마 아빠를. 그 피를 받은 너는. 그 피를 받은 짐승 같은 년이라고. 짐승 같은 인간 대접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인간 대접 받을 생각. 인간이 누리는. 인간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 너는 가질 수 없다고. 너는 행복하지 말라고. 행복하지 개처럼 그냥 살으라고. 개처럼 그냥 살. 남들이 먹다 남긴 거 먹고. 남들이 먹다 남긴 거 그냥. 남들이 입다 버린 거 주워 입고. 남들 버린 거 주워. 남들 위해서 평생 살고. 남들 위해서 평생. 소연이는. 소연이는 사랑받고 싶어하지도 말고. 사랑받고 싶어하지도 말고. 미움도 쓰면 절대 안 되고. 미움도 쓰면 절대 안 되고. 때리면 쳐 맞고. 때리면 쳐 맞고.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없으면 먹고. 굶고. 없으면 굶고. 너는 인간의 종이라고. 너는 인간의 종이라고. 짐승으로. 짐승으로. 자신을 수치주고. 자신을 수치주고. 학대했습니다. 학대했습니다. 누가 나한테. 누가 나한테. 짐승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짐승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여자한테. 내가 내 여자한테. 짐승이라고. 짐승이라고. 수치 주고. 수치 주고. 학대했습니다. 학대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평생을. 짐승의 수치로, 짐승의 수치로 고집 부리면서 고집 부리면서 내 여자를 미워하고 살았습니다. 내 여자를 미워하고 인간답게 인간답게 내 여자를 사랑하고 내 여자를 사랑 쓰며 살지 않았습니다. 사랑 쓰며 살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짐승으로 짐승으로 나에게 미움 쓰고 나에게 미움 쓰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움 쓰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움 쓰고 그게 짐승인 줄 몰랐습니다. 그게 짐승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수밖에 없는 내가. 이렇게 밖에 살 수 없는데.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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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나를. 이런 나를. 짐승 같은 나를. 짐승 같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요. 내 짐승 보는 것이. 두려워요. 두려워요. 엄마 아빠를 보는. 엄마 아빠를 보는. 엄마 아빠 통해 보는. 엄마 아빠 통해 보는. 짐승 보는 것이. 짐승 보는 것이.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 마음을 나라고 두려워. 인정하는 것이. 그 마음을 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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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을, 평생을 짐승 되지 않으려고. 짐승 되지 않으려고. 내 짐승을 내 짐승. 수치주고 수치주고 학대하고 살았습니다. 학대하고 들킬까봐 두려워서 들킬까봐 두려워서 숨죽이고 살았습니다. 숨죽이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눈치 보며 날마다 눈치 보며 벌벌 떨며 벌벌 떨며 남이 말하기 전에 남이 말하기 전에 종년으로 종년으로 먼저 해 바치고 살았습니다. 먼저 해 바치고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짐승으로 살더라도 짐승으로 살더라도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당당하게 살... 내 짐승을 인정하고 내 짐승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짐승이 납니다. 짐승이 납니다. 수치 떠는 짐승이 납니다. 수치 떠는 짐승이 납니다.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미움받을까봐 두려워. 인간들에게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인간들에게 미움받을 꼬리치는 짐승이 납니다. 다 빼앗기며 살고 있는 짐승이 납니다. 다 빼앗기고 살고 있는 짐승이 납니다. 들킬까봐 두려워서 들킬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짐승이 납니다. 벌벌 떠는 짐승이 납니다. 인간들이 보지 않을 때 인간들이 보지 않을 때 몰래 숨어서 몰래 숨어서 소연이에게만 화풀이하고 화풀이하고 짐승성을 쓰며 짐승성을 쓰며 잔인하게 짓밟는 잔인하게 짓밟는 비열한 짐승이 납니다. 비열한 짐승이 납니다. 잘못했습니다. 계속 고집 부릴게. 잘못했습니다. 네가 비열한 짐승이야. 남들 볼 때는 너무 무서워서 못하다가 아무도 자기 여자 남자가 제일 영채님의 자식이니까 자기한테 뭐라고 안 하거든. 제일 순진하고 귀여운 아가야. 자기 남자 여자가 소연이가 제일 귀여워. 네가 너한테 반항을 안 해, 소윤이가. 그치? 걔한테 다 퍼버, 남 안 볼 때. 그게 얼마나 비열한 줄 알아? 네가 비열한 약자야, 그래서. 귀엽고 이쁜 아기한테, 나한테 못 덤비는 아기한테 말 밟어. 남한테는 말 한마디 못 하고. 그게 짐승이야. 왜 그렇게? 어? 짐승 딱 인정하고 당당해야지. 짐승하면 어때? 해. 그냥 인정해. 짐승이 납니다. 아파도! 두려워도 짐승이 납니다. 짐승이 납니다. 내 짐승 인정하고 내 짐승 인정하고 인간답게 살겠습니다. 인간답게 살겠습니다. 짐승성을 쓸 때만 쓰고 짐승성을 쓸 때만 쓰고 인간답게 살겠습니다. 인간답게 살겠습니다. 나에게 온 나에게 온 소중한 소연이를 짐승처럼 대우한 것을 참회합니다. 소연이가 아플 때마다 소연이가 아플 때마다 영채님이 많이 울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아 죄송해요. 짐승으로 미쳐서 죄송해요. 그걸 몰랐습니다. 잘못했어요. 영채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날마다 울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진짜 잘못했어요. 영채님 잘못했어요. 영채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렸는데 날마다 고집 부리고 소현이를 학대했습니다. 영채님을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네가 얼마나 애를 수치 주고 짐승 취급하고 학대했으면 영채님이 하루도 안 온 날이 없어. 너무 슬퍼. 내 새끼를 막 죽이고 있네. 그 영혼 소연이의 영을 다 죽이고 있네. 그게 영혼 죽이면 어떻게 돼? 자라서 영채님이 자기와 하나 돼야 되는데 그 씨앗을 다 죽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여자 마음을 그러니까 되게 아프고 슬프고
짐승이 납니다. 두려워서 내가 만든 짐승 마음을 나라고 인정하지 못해서 평생을 짐승으로 살고 내 여자를 수치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부모가 잘해야 돼요. 자식 앞에서 아버지와 엄마가 짐승처럼 굴면 그 자식은 그걸 보면서 짐승 같다고 마음이 올라오면 그 마음이 무섭지. 버리게 돼. 100% 버려. 부모를 짐승이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일 사람 몇 명이나 돼. 마음 공부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확 버려. 너무 무서워서. 내가 우리 부모를 짐승이라고 하네. 그럼 나도 짐승. 이거 부모한테 이러면 확 버려. 그러면 그 짐승이 그 마음이 두려워서 버린 내 마음이 계속 올라와. 그때마다 버리면 커지면서 계속 엄마와 나는 하나잖아. 나를 학대하지. 그 짐승 같은 엄마의 자식이 나야. 그러니까 맨날 수치가 맨날 올라오고 이유 없이 괴로우면서 나 짐승 같은 년아 하면서 종년처럼 사는 거야. 아빠를 보면 아빠도 짐승 같아. 막 때렸어. 자기 부인을. 그거는 짐승이야. 짐승도 자기 부인을 때리는 거 봤어? 수컷이 암컷 물어뜯어? 안 그러거든. 사냥해서 먹을 거 갖다 주고 좀 으르렁거릴 뿐이지 그렇게 안 하거든. 근데 인간만이 이게 짐승성을 인정 안 하면 짐승보다 못하게 떨어지는 거야. 그걸 본 아기들은 자기를 짐승이라고 생각하지 인간으로 잘 생각 안 하게 돼요. 엄청 무서운 거야. 근데 고집 부리면서 그 짐승성 수치 죽이려고 하고 그걸 두렵다고 하지 마라. 네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네가 짐승이라고 인정해라 하면 죽어도 아니라고 고집 부려서 그거와 하나 돼서 살지. 자기가 만든 마음이잖아. 그 마음 인정하면 내 인간 마음도 올라오는데 안 하려고 그래. 그죠? 두렵다고 하면서 그러면 짐승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보면 인격적인 사람이 있고 위대한 이슈에 와서 댓글을 달아도 미움을 써도 품격 있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일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근데 막 되나가나 쌍욕을 하고 막 굴욕감을 느끼는 말을 쓰면서 그게 자기를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짐승의 수치를 남한테 그렇게 쓰고 있는 거야. 자기한테 대하는 대로 남한테 대하고 익명으로 보이는 데서는 못해. 내 앞에 와서 하면 되는데 그건 죽어도 못해. 죽을까 봐. 확 내가 죽여주니까 뒤에서 살금살. 그게 제일 비열하는 거야. 응? 댓글 또는 뒤에서 남 험담하면서 수치 주고 그러는 거 조심해야 돼. 애들 보는 앞에서 여러분 남에 대해서 모욕적인 얘기하고 막 수치 주고 그거 진짜 가정교육이 엄청 나쁜 거야. 네 짐승 보는 게 두려웠지. 그 네가 만든 마음이잖아. 엄마가 그렇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뻘거벗고 다니 그게 짐승이지. 짐승이란 마음이 들지. 근데 인간은 짐승이에요. 예전 원시대 때는 뻘거벗고 살았어. 그래서 네가 걸어날 때 오랑우탄처럼 걸은 거야. 자기가 짐승이란 마음이 있잖아. 그럼 하는 행동이 인격이 안 나오고 짐승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래. 그럼 머리로 안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자기는 자기 모습 모르잖아. 여러분이 짐승성을 인정해야 그 다음 단계 인간 단계로 진화하는 거야. 그 짐승 마음을 내가 만들었어. 내가 나를 어떤 여자 남자인지 내가 규정했단 말이야. 너는 짐승이다. 너는 인간이다. 너는 여자다. 뭐 이렇게. 너는 근데 짐승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오랑우탄이다 이렇게 규정한 거야. 그래서 얼굴도 변형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짐승성이 빠지면 되게 인간의 따뜻한 게 나오고 그 인간성에서 신성으로 그 다음에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지. 내가 그렇게 수치주고 내가 한 행태를 봐. 그렇지? 이제까지 살면서 막 자기 감정이 휘둘려서 고래고래하고 막 살고 막 싸움박질하고 살았으면 짐승성으로 산 건데 그게 그냥 그게 아프고 두려운데 그래도 인정해야 되는 겨. 아 이제 시원하지 너? 편안하지? 이제 살겠지? 자 엄마를 보니까 어때? 헬 엄마 좋아? 여전히 좋아? 너무 감사하고 진짜 맨날 구원자 그래 네 구원 받으려고 온 거야 아가. 안 만났으면 엄마랑 똑같이 됐지. 신내림을 받았겠지. 너무 두려워서 안 받을 수 없어. 괴로우면 신내림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 딴 정신으로 살아야 돼. 지정신으로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정신으로 빙의가 돼서 잘했어. 우리 기도
아주 고생했다 이제까지 오느냐. 이제부터 진짜야. 이것만 인정하면 인간이 되고 그 다음부터 깨달음까지는 쉬워요. 이 짐승성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야. 오케이? 응. 잘했어.